코로나19로 연기됐던 등교 수업이 99일 만에 초중고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원격 수업도 병행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윤주은 기자입니다. 남구의 한 중학교 등교길. 교문을 들어서자 교사들이 나와 감염병 자가 진단을 하지 않은 학생을 안내하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건물로 유도합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많지만 99일 만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기대가 더 큽니다. 원래 3월 달에 친구들이랑 등교를 했어야 됐는데 6월 달에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대가 되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등교한 이 초등학교도 입구부터 신발과 손소독, 발열 검사 등 각종 방역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등교 시간도 10분 간격으로 세 차례 나눴습니다. 하지만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집에서 아이돌 보기는 끝났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인천이나 저 윗지방에서 점점 늘어나니까 확진자가 울산에는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또 지역적으로 감염이 될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은 있어요. 전면 등교에 따른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일선 학교마다 순환 등교를 시행하는 곳이 늘자 교육청은 원격 수업 지원을 연장했습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는 스마트 기기 대여를 연장을 하고 등교 수업하는 학교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학생들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습니다. 15만 천여 명의 울산 지역 학생 모두 등교한 지금 철저한 방역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